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이에요. 아, 1시부터 잠이 깨서 시간만 가기만 기다렸어요. 여기 그 일렉트릭 로그가 아직 출발할 시간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프리트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려고요. 자, 보자고요. 2710마일입니다 요게 그냥 40번으로 갔을 경우에 2710마일이에요 40번으로 갔을 경우에. 근데 제가 40번으로 못 가고 여기 40번에 여기 산 로키 산맥 쪽 이 플래그스태프에 일주일 내내 지금 눈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안 가려고요. 저는 여기 이제 10번으로 조금 더 LA 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10번까지 가서 10번으로 쭉 내려가서 밑으로 엘파소 쪽으로 가서요. 엘파소 지나서 20번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스 밑으로 해서 다시 30번 타고 40번 타고 이렇게 조금 돌아가서 갈 겁니다. 그러면 한 2800 정도 되겠네요. 하루에 650마일씩 계속 가면 월요일이면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대륙 횡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브스에 가서 따뜻한 커피 좀 받아 갖고 갈게요. 네, 커피하고 레드불 블루 에디션 하나 샀어요. 안개가 많이 껴 있습니다. 네, 이제 3시 48분이 되어버렸어요. 네, 출발합니다. 동쪽으로 출발입니다. 계속 이렇게 날씨가 흐립니다. 안개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고요. 자, 인터스테이트 5번으로 가서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짐이 좀 실려서 올라가는데 고생을 좀 할 거예요. 고속도로도 잘 안 보이겠네요. 노면도 완전히 젖어 있고요. 시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해 뜰 때까지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보자고요. 네, 현재 시각이 6시 14분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예요. 로스앤젤레스, LA입니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요. 이야, 캘리포니아가 그냥 비 오는 캘리포니아네요. 원래 겨울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봐요. 아무튼 비오는 LA를 지나서 저는 계속 달리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0번하고 만나게 될 거예요. 비가 와서 운전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뭐 여기는 워낙에 살살 달리는 고속도로라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여기 그 산 고개를 다 넘어서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캘리포니아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튼 그 LA하고는 멀어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팜 스프링하고 조금 더 가면 팜 데저트가 나오는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비가 오는 데입니까? 저는 잘 몰라서요. 여기 캘리포니아에 안 사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은 여기 사막이 없어져야죠, 그쵸? 야,
겨울에는 원래 비가 오나요? 그래서 저렇게 풀들이 조금 있는 건가? 근데 지금 한 4, 5일 동안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장마예요? 예. 이 시기가 원래 그런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게 있어요. 지금 비 엄청 많이 오네요. 한없이 오고 있습니다. 사고들도 엄청 많이 나 있었어요. 승용차들도 많이 미끄러진 것 같고 트럭도 한 두세 대 미끄러져 가지고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예, 조심해야죠. 자, 이제 저는 계속 달려서 비가 그칠 때까지 달려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위성 사진을 좀 보니까요, 비구름이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10번으로 돌아서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40번 선상에는 이게 다 그 거기가 산이 높아서 눈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엘파소로 돌아서 가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비켜줘야 되는데요. 들어오는 차가 원래 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속력을 줄일 생각을 안 하네요. 어느 정도 안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본인이 줄여줘야 되는데. Anyway, 제가 비켰으니까 다행이죠.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못 비키는 상황이 있어서 그럴 때는 들어오는 차가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들어오는 차들이 잘못입니다. 아무튼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기분이 꿀꿀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분이 꿀꿀하네요. 자, 비가 그칠 때까지 달려보자고요. 네, 이제 좀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운전 한 6시간 정도 했고요. 아직도 캘리포니아를 벗어나려면 1시간 정도 더 운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캘리포니아를 계속 좀 벗어나 보자고요. 그러면 비도 그치겠죠, 애리조나에 가면. 자, 파란 하늘이 나올 때까지 가보자고요. 이제 거의 산 다 넘어가고 있고요. 이 산을 넘으면 이제 그 마운틴 타임 존으로 바뀔 거예요. 마운틴 타임 존. 시간이 이제 2시간 차이로 바뀌는 겁니다. 버지니아하고. 네. 여기 쿼츠 사이트라고 저기서 러브스에서 하루 묵었었죠. 러브스가 곧 나오네요. 러브스에 들어가서
기름을 50갤런만 넣고 가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휴게소가 나올 겁니다. 휴게소에서 그러니까 쉬었다 가야죠. 네, 휴게소에서 지금 이제 30분 쉬고요.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휴게소는 이게 트럭만 들어오게 해놨네요. 예, 빨리 기름 넣으라고 계속. 예, 앞에 차를 이렇게 대놔가지고. 자, 네,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애리조나에서 만난 비입니다. 비. 네, 한 15분 정도 달리니까 비구름을 통과했어요. 네, 지금 이제 피닉스 시티 경계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다운타운으로는 안 가고 여기 이제 외곽 도로로 저는 이제 피닉스를 한 바퀴 삥 돌아서 나갈 겁니다. 네, 이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러브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는 피닉스하고 투싼하고 한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8번 인터스테이트 8번 만나는 지점인데요. 여기 있는 러브스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러브스로 나갈 거고요. 트럭 스탑이 아주 완전히 한가합니다. 트럭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라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여기 다른 강아지하고 와서 저쪽으로 한참 동안 같이 산책했던 러브스인데, 교자 말고 우리 집에 다른 덤보하고 같이 나와서 여기가 산책하기 좋습니다. 아주 하고 뛰어다녀야겠네요. 좀 이따가. 네, 이렇게 해서 12월 24일 금요일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오늘 몇 마일 운전했나 볼까요? 겨우 572마일밖에 운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많이 왔고요. 캘리포니아에서 그 시간이 스피드를 많이 못 내니까 572마일을 10시간 20분 동안 운전했네요. 평균 55마일로 운전하고 온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 내일 모레 글피 3일 동안 운전을 많이 해야 되네요. 많이 해야죠. 그럼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저기 앞에 저 캔월스 두 대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차를 견인하고 있네요. 위험하게. 야, 괜찮나 저 친구들. 위험하게 차를 끌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일로이 애리조나입니다. See you tomorrow. 아, 내일은 공휴일이죠. 12월 25일 공휴일이네요. 자, 공휴일을 맞이해서 내일은 하루 영상을 그냥 또 올리겠습니다. 네, See you tomorrow입니다. See you tomorrow.